얘가 담양아, 담양아. 지방 씨 이거 한지 얼마 됐지 지금? 지금 두 달 정도 됐나? 찐 거 아니야 지금? 맞아, 많이 빠졌어요 저. 제가 또. 아 뭐야 팔뚝, 뭐 많이 빠진 거? 팔뚝도 진짜 얇아졌고 보면은 뱃살이. 야 몸이 많이 빠졌네. 뱃살이 없어졌어요. 제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. 어. 뱃살이 하나도 없어졌어. 어, 그런데 진짜 놀라신 거 같은데 준욱 씨가? 그 남친분이 방송하시는 거 없어요? 쟤는 안 돼. 왜? 안 돼. 왜? 쟤는 불안해서 그러지. 아니야! 야 진짜 불안해서 그러지. 너는 안 돼. 야! 혹시 야! 에이스 견제야? 아 씨! 안 그래도 남자친 공개하고 수익 존나 떨어졌다고요. 그럼 이제 남친분이 버셔야지 다시. 데뷔하자. 여기서 데뷔해. 남캠으로. 지효. 어 남캠하자. 중득. 힘이 안 들어가요. 힘이 안 들어. 네. 한 세 달 이후로부터 운동은 할 수 있어요. 야 너 잘 생겼다. 그 이런 컨텐츠. 아, 아니, 너무 맥락이 없잖아. 근데 잘 생겼네. 아니 아, 너무 잘 봤는데 이 카메라? 그니까. 어. 지린다. 이제 그냥 잘 생겼어. 그러니까, 열등감 느껴진다 갑자기. 너도 잘 생겼어. 아, 그래? 응. 나도. 뭐? 나 근데 너도 할 때 왜 웃어? 어? 뭐? 진심이야? 당연하지. 다면 살 빠졌는데 코만 똑같네? 그래서 코가 유난히 커 보이네 지금. 아니 이게 코는 똑같은데 얼굴이 작아졌어. 맞아요. 그래? 아니 작아졌나? 얼굴이 얼굴 작아졌어. 작아, 이거 봐. 살이 좀 빠져서 얼굴에도. 쪼개지 마세요. 아니 나는 너무 왼팔오빠를 만나고 너무 신기했던 게 왼팔오빠 친해지고 나서 내가 막 갤러리 이런 걸 보는데 고등학교 때 사진 있는 거야. 어 이거 왼팔오빠 아니야. 아, 내 사진인 거야. 그 사진 진짜 딱 보여줘. 나, 이걸 내가 인스타에 올렸거든요. 그랬더니 왼팔오빠가 어 씨발 난줄 이러고 댓글에 이거 봐. 아 이때 코가 왜 이렇게 컸냐? 아니 코가 존나 커. 머리 긴 왼팔인데? 왼팔이가 붙임머리 한 거 아니었어? 아니 근데 너 어릴 때 예뻤다며. 너무 크게 웃으신다. 아 예뻤어요 저. 언제 잠깐 언제가 제일 말랐었어?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49kg였어. 아 진짜? 아 1학년 진짜요? 때? 아무도 모르니까 또 그냥 구라치고. 아 진짜라니까. 아 이거 손목 봐. 간혈인 거 봐. 진짜 말랐었다 이거. 존나 두꺼운데? 그거 존나 두꺼워. 아니 내가 더 얇은데? 개씹 통뼈인데? 아 맞아요. 그러니까 통뼈긴 해요. 아 네 진짜 통뼈라서 그렇긴 해. 통뼈라서 어쩔 수 없긴 해. 미안해. 아니 누가 봐도 궁금해. 아니 야 아니 이 정도면! 아니 통뼈 여기서 봤는데 이만한데. 아니 얇잖아 이 정도면. 얇지 않아요? 개씹 통뼈. 개씹 통뼈 뭐야? 개씹 통뼈. 개씹 뽀빠인데? 나 머리 털라고 개씨뽀빠이라는 단어 처음 그러니까, 들어보네. 개씨뽀빠이를 좀 웃기긴 하네. 근데 나도 진짜 코가 큰 편인데. 닥쳐라. 아니 그 진짜. 남자친구분은 코가 큰 게 아니라 오똑한 거죠. 너 그러다 두드려 맞아. 아니 근데 나도 이게 다 들어가 손가락이나 이런 거. 코가 진짜 큰 편이야. 야 우린 손가락 두 개씩 들어가. 컨디션 좋으면. 너는 아~ 이렇게 들어가, 얘 이렇게 들어가. 컨디션 따라 달라. 아, 컨디션. 그 방송에 나가, 유튜브에 나갔던 게 있는데 개 쌉돼지. 제가 76kg 시절이었거든요. 와 76kg? 아니, 지금 몇 kg인데? 지금은 내가 76에서 6kg는 다이어트를 하고 70kg에서 지방 흡입을 해서 5kg가 빠졌어. 오 지금 65kg야? 어. 와 인생 최저 몸무게네 지금. 49kg였다고! 49kg인 적이 있었어요. 그때가 최저고요. 중득. 나 진짜 엄청 고생했어 진짜. 살 때문에? 남자친구분이? 완전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. 너무 아파. 동생 가지고? 뭔 소리야! 언제 말하는 거야? 아 시대의 흐름이 다르구나. 너무 말하는 거야? 소리야! 뭔 소리야! 야 왜 뭐 말하는 거야? 뭐 말하는 거야?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뭐. 뚱뚱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수술하고 나서. 아 근데 살쪘을 때도 오빠 고생 많았어. 그 관절에 무리가 가서 제가 오래 못 걸었거든요. 아 맞아. 아니 근데 담배 대단하다. 그 정도 운동할 법도 아니 그래서 아니, 옛날 담배 심했어. 다리를 아니 그 정도 운동할 법도 한데 담배 막 다리 꼴 때 이러면서 1분 있다 아 멈추자 멈추자 에이 아니 어떻게 이거 읽자고 이거 맞아 맞아 두꺼우면 좀 힘들어요 허벅지가. 그래서 얘는 이제 1차, 2차가 있는데 1차가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서 안 돼. 그래서 2차 때 응차 이래서
지금 되죠? 아 지금 잘 되죠. 응차 안 아니 손 썼잖아. 아니 잘 돼요. 오 정중의 발전인데. 아 참. 계속 보람이 있네. 그리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채팅창 우연찮게 봤는데 담양이 이렇게 올릴 때 어 좀 힘들어 보이는데? 이거 있었는데 이거 강퇴해 주세요. 하지 마세요. 담양이 놀리지 마세요. 자제해 주세요. 진짜로. 저희 잠깐만요. 게스트 시켜주세요. 굳이 엉겨 아니 말하지 마. 말하지 마. 괜찮아. 네. 내가 너 지켜줄게. 아니야. 우리 약속해요. 그런 거 하지 말아요. 네가 제일 나빠! 중득! 뭐야 이게? 오늘 컨텐츠가 오늘 컨텐츠 지우빈 이담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컨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과 후 얼마나 바뀌었을지. 아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좀 많이 바뀌었는데? 그러게. 그치? 어. 아 일단 한번 어 알았어요. 한번 컨텐츠 좀 비교해볼까요? 네. 자 갈게요. 자 하나 둘 셋 같은 표정. 아 같은 포즈. 나 이런 거 아 근데 잠깐만 어 좀 많이 언니, 바뀌었는데? 저는 어? 옛날이 더 난데? 옛날이 낫다고? 뭐... 그게 아니, 아니지 옛날에는 코가 이게 그 합쳐져 있어가지고 좀 작아 보인 거야. 자 뭐 아무튼 뭐 이까지 넘어갑시다. 그래요. 이 뒤가 중요하죠 사실. 뭔데? 왜냐면은 위에를 지방흡입한 게 아니라 밑을 했잖아요. 아 맞죠 맞죠. 이제 그 그녀의 옛날 떡대 한번 보자. 아 잠깐만 너 뭘? 와, 뭐야 잠깐만. 아 너 나가면 안 돼? 아니 나 그녀의 옛날 떡대 나를 불렀구나. 너 나가면 안 돼? 아니 나 진짜 남자친구예요 여러분. 나 이런 거 보여줘야 돼? 아 잠깐 아직 아니네. 아직은 코네. 턱선이 생겼네. 그럼요. 살 많이 그래? 뺐죠. 어, 아 그러네 좀 생겼네. 좀 생겼어. 야 그늘 졌어. 그러니까 여기에 살이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이거 아니 그늘이 졌다니까 지금? 살 많이 빠졌죠. 어. 옛날에는 약간 저기 누르면은 방귀 나올 것 같은 조용히 게 있어요. 조용히 해! 아니야! 아니야! 더럽다. 왜? 아, 너의 얼굴 너의 과거가? 얘, 과거가 더러워? 턱이 없어! 근데 담양아 아직도 막 턱이 막 그렇게 많지 막 그렇게 이쁘진 않아 지금. 5kg만 넘어져. 5kg만 오케이 오케이. 내가 그때 말한 거 있잖아. 50kg까지 빼면 저기 옷 사준다고. 아 맞아 맞아 맞아. 무슨 50kg대로 내려가면은 어. 옷 써준다 그래서 내가 비키니 사달라 그랬어.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. 절대 사줄 일 없겠네. 그래 사줄게. 아, 확실히 진짜 머리가 좋아. 너가 5kg 뺀다고 해서 이거 뱃살이 그니까 아, 들어가질 않아. 아 근데 와 맞아 뱃살 없어 나 지금. 너? 아예 없어. 들어가 있다고? 어. 아니던데? 나 저번에 출렁거린 거 봤는데 그 파티 때. 아 얘가 이제 딱 붙는 옷 입었거든.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다가 어. 이렇게 어. 일어나니까 이렇게 띠용?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봤던데? 난 진짜 봤어. 너 노래 부를 때 진짜로 봤어. 어. 아, 그러니까 본인 기준에서 예. 그건 아니야. 왜냐면은 배가 유난히 튀어나 좀 튀어나왔어요. 어 맞아 맞아. 그래서 크롭티를 입으면 거기가 유난히 바람 찬 바람이 찬바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탕탕탕탕탕 튈 거 아니에요. 아 이렇게 강풍을 맞으면 안 돼요. 남자 바람 많이 맞으면 아 그럼요. 안 좋아요. 이렇게 남자 기준으로도 남자 여자 마이너스 10이 남자 체지방률이거든요. 어 그래? 그때 40이었어? 당시 태연이었음. 나 지금 40이라고? 나 지금 40. 말이 안 되는데? 왜 뭐야? 38인가 이런데? 너 왜 담양이 너 뭐라? 맞아. 너 왜 돼지야? 그래? 빡하게 너 그걸 빨리 와야 돼. 빨리 옆모습 보여줘. 오빠 여기 안 된다. 어 똑같네 아주. 그치? 누가 누구한테 뭐라 해? 이 전신이 나옵니다. 아 예. 자 갈게요. 갑니다. 하나 둘 셋. 와, 야 너 많이 스탠딩. 빠졌다. 잠깐만, 야, 일어나 보자. 허리가 완전 달라졌죠. 비슷한 거 같지? 근데 제가 옷을 좀 잘 입어요. 어떻게 잘 입냐면 체형 감추는 걸로 되게 잘 입어. 아, 근데 그건 맞아. 어. 아, 팔뚝이 많이 줄었네. 팔뚝이 얇아졌네. 그리고 똑같이 살짝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봐. 하하. 좀 더 풀어봐. 손가락도 얇아졌어요. 젖대랑 손이. 그러네. 그러네. 손이 되게 손이 얇아졌어요. 배 쪽이 많이 빠지긴 했네. 이때가 최고야. 우와. 근데 이때는 옷이 내가 볼 때 똑같은 치마야 맞아. 옷이 에바야. 우리 우와. 와. 와. 개질인다. 아니 여기 아니 와. 아니 이렇게 했을 때 팔 접히는 거 봐. 그니까. 우와 형. 우와. 야 얼굴. 아니. 큰일 났는데 저거. 아 그러네. 아. 팔뚝살이 덜 접히네. 그러니까 아이 근데 좆된다 그러니까 우와 아니 와 근데 나도 이렇게 우와, 좆된다. 대놓고 막 비교하진 않았거든. 근데 지린다. 아 저 빡세긴 아 전 우와 브라보 우와 다음 거 근데 다음 거 좀 열받아요. 와 어? 이때 진짜 거의 빅맘인데 이때는? 우와! 이때 거의 진짜 왼쪽 진짜 빅맘인데 진짜?
어, 나는 너무 사람들한테 빅마빅마 올리는 거 알아? 빅마빅마 알아? 몰랐어. 아, 몰랐어? 어, 빅마빅마! 와, 존나 똑같아! 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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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빅맘 좋아해서 저렇게 살찌웠지? 자, 오케이. 자, 오케이. 다음 거 가겠습니다. 어? 와, 진짜 이거는... 아, 근데 이거는... 아니야. 아니 포토샵을 얼마나 한 거야 도대체? 이거 저희 작가님이 아, 근데, 해주신 거예요. 아 지금 좀 비싼 지금 좀 비싼 느낌? 아 여기서 한 5kg 더 빼면 비쌀 것 같은데? 어 근데 좀 5kg 어. 빼고 화장하고 어, 5kg 빼고 조금 화장하고 여기 깎고 어, 눈 좀 성형 좀 하고 어. 와 잠깐만 담양아 와 저랑 그 X된다 지금 우와 씨 우와 우와 와 존나 부럽다 진짜 와 야 너 우리 아니 오 잠깐 너 너무 잘한다. 뭐야? 근데 나 이거 보톡스를 맞은 거야. 거의 왜 맞았어? 붓는 거? 뺀 거야? 줄이려고. 뺀 거야 그게? 근데 이게 여기는 지방을 못 빼. 근데 얘 하기 전에 진짜 시뽀빠이였어 이렇게. 이거 알아? 이렇게 뜨면 이런 이제 한 이동도 나왔어 진짜 귀여. 근데 이거 루피 귀여 뽕가? 너 지금 이 상태에서 한 10kg 빼고 눈 좀 찝고 양악하면 돼. 나는 그냥 지금 만족해. 왜 뭐냐? 아니야. 아, 너 만족 안. 내가 알잖아. 뭐라냐고? 아, 내가 알잖아. 아니야. 내가 안다니까. 아니, 근데 너 만족 아니야. 안 해. 잘 다 알겠어. 오케이 다 다음.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 근데 이거는. 저 때는 아. 지금보다 말랐어요. 어, 코는 똑같은데? 근데 난 되게 신기한 게. 진짜 그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복코의 교과서 같아. 딱 여기가 진짜 딱 동그래. 어 맞아 아, 맞아 맞아 얘야. 아니야 저 뭐 불알같이 생겼잖아 코가. 아 개소리. 와, 아 에바지. 난 솔직히 이거 닮았다는 건 없다라 생각해. 안 닮았잖아 그치. 아, 근데 담양이가 무표정. 지금 저 때가 60 초반이었을 거야. 60kg도 사실 과체중이야. 내가 키가 159니까 그런 과체중인데도 159에 159에 77kg였던 거야? 75. 와 좆된다. 159 대지였네. 진짜 얼굴 살이 안 붙는 편이었던 거지. 중득. 오늘 뭐 한 김에 약속 하나 합시다. 왜? 운동 하는 걸로. 운동해서 살 진짜 열심히 빼는 걸로. 아 오케이. 좋아. 네. 시청자들의 약속. 약속. 뭐 눈썹 밀기. 두 달 안에 5kg. 오케이. 두 달에 5kg 너무 쉬워요? 한 달에 5kg? 근데 한 달에 5kg도 너무 쉬운데. 내가 봤을 때 한 달에 5kg 못 뺄 수도? 그래? 왜냐면은 어. 남은 지방이 내장 지방이랑 근육에 내장 지방. 운동 안 해도 10. 아, 너 58에 딱 이상적인 아. 여자의 오케이, 58? 58? 어. 오케이. 나 빼지 않아. 진짜? 안 참아. 두 달 뒤에 울면서 오빠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? 눈썹 다 밀려가지고. 다 밀려가지고 막. 오빠 왜 그렇게 얘기했어? 눈썹 진짜 미는 거다. 진짜로 양쪽 눈썹 다 밀게요. 58까지 못 빼면 그럼 3월 할게. 3월 24일까지? 3월 24일까지인데 아니 너 눈썹 없어도 사랑할 거야? 그럼 아니라니까 내가 알잖아. 내가 알잖아. 아니야 아니야 안 사랑한다니까. 오늘 먹는 거 보니까 빡세겠는데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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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말이 말 그러면 우리만 어, 한다니까요. 아 진짜. 아 나 속상해서 그래 내가. 그래. 그러면 어? 우리만 할게요. 나 진짜 너 가만히 있어. 자, 말 말해 봐. 한두 번이 아니야. 그래. 자,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. 아, 컨텐츠 준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근데...